솔직하게 약점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진정성과 취약성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약점은 인간다움의 일부다. 고로 약점을 숨기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반대로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호감을 줄뿐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랜디로스, 앞서가는 조직은 왜 관계에 충실한가에서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은 놀랄만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말입니다.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